자, 일어나세요. 이동훈만 일어나세요. 자, 답지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왜 피곤해? 어? 왜? 가수어와 비인칭 주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드세요, 책. 자, 가수어와 비인칭 주어. 가수어와 비인칭 주어를 할 때, 자, 입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는 그냥 명목상의 주어를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날짜, 거리, 온도, 명암 등등을 나타내는 친구들을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할 것이다. 내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층간소음 때문에 지 연휴 쉰다고 3시까지 쿵쿵거리고 아주 신데렐라처럼 발 뒤꿈치 잘라버려. 어떻게 사람이 뒤꿈치로 가라고? 자, 두 번째로는 가주어, 진주어에 해당하는 이시 있겠다. 자, 원래는 더 많아요. 이때 감조부문의 입도 있고, 갑옥적어 입도 있고, 갸대명사 입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에 두 가지만 판단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가주어 진주어는 뒤에 명확히 주어 역할을 하는 진주어 친구가 있을 것이고 비인칭 주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주어든 진주어든 다 그것은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신. 알겠어? 자, 그래서 가주어 인주어 투부 정사를 대신한다, 대절을 대신한다, 비인칭 주어 이시 쓰인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진주어에 해당하는 거 간단하게 메모해볼까요? 진주어는 투부 정사와 대절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투부 정사와 대절이 가장 대표적인데,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보게 될 중등 어법이에요. 중등어법이고 고등부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어법 우리가 이제 입시 영어에서는 그렇게 칠 거고 실제로는 온갖 명사가 다 돼요. 동명사 구도 되고요. 외더절도 되고요. 의문사절도 되고요. 다 돼요. 원래는 다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입시 영어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를 할 때는 투부정사랑 대절에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다. 김윤아, 알겠어? 자, 그러면 간단한 기본적인 것은 얘기했기 때문에 이쪽에 나와 있는 밑줄 친 이시 가주어인지 진주어인지 구별하지 말고 크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만 구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AS 진해성 가수 진주 표시야. 주님 왜 빨리 와? 주님 다 했어? 그럼 주변에 해석도 해보세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의 첫눈번 경고인데 자, 집에서 공부와 숙제 하셔야 되겠어요. 첫눈번 치니까 어디 할 건데? 한강. 어? 한강. 한강? 한강 왜? 친구들이랑 놀는 거구나. 비 오는데? 예. 비와도 가는 게 문제라 니까 비오면 집에 있어야죠. 이 생각이 언제 들 거냐면 오늘 만약 20대 초반에 알바할 일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 비 오는데 어딜 기어다니는 거야? 선생님 무개념 알바생 시절에 태풍 불고 있는데 손님이 계속 와가지고 혼자 부엌에서 궁시렁거리는데 손님들이 그거 듣고 민망해서 나갔어. 혼자 딸기 빙수 만들면서 아 진짜 왜 태풍 부는데 우린 집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민폐야 됐는데 정신 몰래 나갔네 막 혼자 이러면서 이제 음식 만들어서 이렇게 듣고 나가버렸어.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르비 써니. 자, 주어 차려주시고, 이르비 써니, tomorrow morning.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시간 남은 자, 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인칭 주어입니다. 날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인칭 주어입니다. 자, 네. It is already 8 o'clock. 이미 8시다. Let us go home. 집에 가자. 8시니까 집에 가자. 비인칭 주어 이미. 자, 이것은 어디? 자, 뒤에 봤더니 대절이 있네. 아하, 가주어 진주어구나. 가주어 진주어구나. 자, 세부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I could get tickets for the concert. 세부서 따라하세요. 이심 It is stressful to take crowded subway every morn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 역시나 투부정사가 받아줄 수 있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가주어 진주어 세부분석 하시면 take a crowded subway every morning.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대절이 있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 It is certain that our discovery will change people's lives.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이렇게 차려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요? 네. 자 근데 자 가주어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 한번 얘기해보자.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 미안. 자 여기서 메모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 자 일반적인 것을 나타낼 때는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하지만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낼 때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자,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이거는 내신 대비 때 들어갈 겁니다. 가주어진 주, 의미상의 주. 여기 공간. 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해석상의 주어는 일반적 for 목적격 성격 성질은 of 목적격을 쓸 것이다. 자, 그러므로 이 7, 8번을 지금 나눠보겠다는 거야. 자, it is important 이렇게 쳐주시고 얘는 의주, 의미상의 주어, 진주, 진주어, take care of each other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 take care of each other 이렇게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이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 해놓고 help me prepare help me prepare for the presentation 자, 이렇게 부분 싹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털 두 번입니다. 목적격 보어의 부사니까 털 두 번 써주시고 자 그러면은 쌤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5번 문장 투부정사로 바꿔보실 분 5번 문장의 대절 투부정사로 바꿔보실 분 자, 아까처럼 해보자. 명사절을 투부정사로 축약을 할 때에는 자, 첫 번째 접속사 지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주어가 생략될 건지 필요한 건지 확인해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제 있지 시제 어떻게 하라고 해서 투부정사로 바꿀 때 시제 없애라고 했죠. 기억나요? 쌤이 데일리 아까 데일리에서 얘기했어. 시제 없애 그러면은 주어는 살려줘야 되겠다. certain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형용사예요. 성격이나 성질 나타내는 거예요. 일반적 certain 확실하다라는 건 성격이나 성질이야 일반적인 형용사야? 박무진 일반적인 그래 일반적인 형용사야. 그래서 for our discovery to change people's lives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투부정사 먼저 배우겠지만 중3 때 올라가면 대절 배울 거거든. 근데 대절이 축약된 게 투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어? 오케이. 자, 저 문장도 연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나 빨리 저 문장 적어. It is certain for our discovery to change people's lives. It is certain for our discovery to change people's lives. 자, 이것도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연습하시면 문법의 신이 되실 겁니다. 이신 더웠어. 그래서 보고 자, it is certain for our discovery to change people's lives 라고 했고 자 그럼 저 6번도 대절로 바꿀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한 번만 읽을게요. 대절 넣어서 It is important that family members take care of each other 혹은 family members should take care of each other 이렇게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우고 다음 장 넘어가자, 다음 장.
8번 있었구나. It is around 2 km to the market. It would be better to go there by bus.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중어의, 아, 가중어가 이거 뭐예요? 아, 비인칭 주어입니다. 비인칭 주어. 자, 3점까지는 약 2km입니다. 약 2km. 자, 그리고 얘는 가주어, 진주어예요.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go there by bus. 이렇게 세부 분석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어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의 위치는, 우리 주어는 도치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적어보자. 도치라고 하는 것은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야. 위치가 바뀐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치 문장이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의문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너 이름 뭐니? Your name is what? 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원래 구문서가 요건데요. 자, what이라고 하는 건 의문사. 내가 물어보고 있음을 강조하는 친구다. 이 친구를 앞으로 뺐더니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더라. 그냥 알겠어? 어.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래. 오케이. 그래서 의문문일 때 주어 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주 도치가 일어나는 것. 자, 우리 중학교 때 배울 거는 의문문일 때 주어 동사 도치 일어난다. 두 번째, 유도부사 대어나 히어 같은 친구들에 의해서 도치가 일어난다. 그리고 부사구에 의해서 도치가 일어난다. 오케이. 자, 우리 고등부 가면 뭐 부정어구 도치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중2 때는 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기 때문에 빨리 적으세요. 20 이동관 빨리 정신 차리시고 저거 적으세요. 저거 고등부 가면 뭐도 있냐면 목적어 도치도 있고요, 보어 도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울 것은 의문문 그리고 부사구 도치입니다. 아, 나, 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네요. 자, 여기 요거는 쌤이 숙제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숙제 대입이 꺼내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 대입이 꺼내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